북적대는 인파, 쫓기듯 바쁘게 돌아가는 이 도시에 숨가쁜 일상이 속도를 늦추고 변화가 잠시 멈추는 곳에 시간이 역행하는 지점이 있다. 과거를 안고 사는 그녀. 그녀를 뒤쫓아가다 보면 개성 넘치는 일본 여성이 아닌 역사책에서나 등장했을 법한 이 여인. 바로 게이샤가 있다. 1751년 교토의 어느 유흥가에서 처음 선보였다는 게이샤. 흔히 연회에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하며 흥을 돋우었다는 여자를 말하는데,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연회의 꽃으로, 일본 문화의 상징으로 그 전통을 이어왔다. 게이샤를 만나기 위해 일본 전통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가나자와를 찾았다. 제2의 교토라 불릴 만큼 많은 문화 유적지가 남아있는 가나자와. 이곳은 일본에서도 전쟁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건물 양식들과 아름답기로 소문난 일본식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엔 옛 게이샤의 거리, 히가시차야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목조 가옥이 들어선 이곳. 이곳에 혹시 게이샤가 있지 않을까? 수소문 끝에 게이샤가 있다는 한 오차를 찾을 수 있었는데, 아직도 안내를 받지 않고서는 게이샤가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곳. 굳게 닫힌 문을 열고 간 곳엔 안녕하세요. 베일에 쌓여있던 게이샤가 바로 그곳에 있었다. 올해 경력 5년째 게이샤 모미지. 그녀는 연회에 나가기 위해 춤을 연습하고 있었다. 게이샤가 연회에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바로 화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이샤의 하얀 얼굴을 위해서 예전에는 납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썼고, 이 때문에 많은 게이샤들이 어린 나이에 죽기도 했다고 한다. 하얀 얼굴이 아름답다는 일본인들의 생각 때문에 두껍게 하는 게이샤의 화장은 연회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붉은 입술, 짙은 눈썹은 거의 같다. 화장은 얼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모노 밖으로 드러난 늑골과 등까지 정성껏 행해진다. 이렇게 정성스레 한 화장이 끝나면 그 다음 순서는 바로 기모노를 입는 과정이 남았다. 갖춰 입는 것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입는데도 2시간이나 걸린다는 기모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격식을 갖춰 입었던 헤이안 시대엔 무려 12겹을 겹쳐 입었다는데, 전통을 고수하는 게이샤는 아직도 그 방식 그대로 기모노를 착용하고 있다. 기모노는 단추나 여밈 없이 천을 둘러서 입기 때문에 옷을 고정시키기 위해선 오비라고 부르는 띠를 감는다. 이렇게 몸의 굴곡을 감추고 완만한 곡선만 남은 기모노 속에 속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 일본인들의 감춤의 미학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마지막 매듭까지 두르고 나면 2시간에 걸친 기모노 입는 과정이 끝난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발을 쓰는 과정이 남았는데. 게이샤들은 이 가발의 모양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잘 때 높은 목침을 베고 자면서 훈련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몸치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연회에 쓸 다양한 도구들. 기모노 속에 도구를 챙겨 넣는 게이샤. 그런데 깊숙이 넣는 저것은 무엇일까? 메시になります. 모미지です. 대답은 모미지. 기본은 名前を覚えてもらうことなんですけど, 貼ったりするのはそういう意味ですね. 모미지, 그녀가 있는 이 오차에는
150년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그녀까지 3대 게이샤가 전통을 이어오는 곳이다. 지금 이 사진의 주인공은 모미지의 할머니 뻘 되는 1대 게이샤 나카무라 씨. 어려서 버려진 나카무라는 일찌감치 게이샤의 길을 걷게 되었고 고된 훈련 과정을 통해 게이샤의 인물, 그녀의 선배 게이샤로부터 이 오차야를 물려받고 모미지 같은 게이샤를 양성했던 것이다. 모든 차비를 마친 모미지는 연회 공연을 위해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곳이 바로 연회가 베풀어지는 곳. 일반적으로 게이샤가 참석하는 연회의 경우 음식과 술 그리고 게이샤의 공연까지 합해 한 사람당 10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정도를 내야 즐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게이샤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본에서도 상당한 재력가인 경우가 많다. 이제 그 소수만을 위한 연회가 막을 여는 순간, 연회 하이라이트 게이샤의 공연이 시작된다. 공연이야말로 게이샤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순간. 화려한 기모노, 나른하게 들려오는 샤미센 악기의 연주와 노래, 기모노 자락을 펄럭이며 춤을 추는 게이샤, 그리고 점점 무르익어가는 연회 분위기. 이 연회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이렇게 소수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에 일본인들 중에서도 실제 게이샤를 본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게이샤의 공연은 끝났지만 게이샤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는 것은 물론이고 능숙한 화술로 대화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일본인들은 게이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혀 레벨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거가 단나로 여권이 있대. 그때 오샤코스로 다겠다네. 소지 아무 담에 나서 레벨이 맞지가 않다고도. 저기 사이드가서네. 연회가 끝날 무렵 게이샤 모미지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준다. 단풍이란 뜻처럼 붉은색의 명함은 그녀를 알리는 동시에 자신을 찾는 손님들에게 복을 비이는 뜻이 있다. 이곳은 온천으로 유명한 아타미. 이곳엔 프리랜서로 일하는 또 다른 게이샤가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올해 경력 8년째 접어든 게이샤 미카. 그녀는 먼 곳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직접 미소 시루를 끓이고 있었다. 평소엔 그녀도 다른 이들과 똑같이 집안 살림을 하며 평범하게 지낸다는데 8년의 게이샤 생활을 하며 그녀는 꽤 유명한 공연에서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고 한다. 그녀가 이 수많은 공연에서 사용한 기모노와 장신구들은 모두 그녀의 자비로 사 모은 것들. 집안은 그녀의 기모노와 장신구가 가득한 옷방이 따로 있을 정도다. 그녀는 이 중에서 기모노를 여미는 허리띠, 오비 하나를 보여주었는데 하나하나 손수 수를 놓아 작업했다는 이 오비 하나의 가격은 2천만 원 정도. 비싼 오비의 경우 수를 놓은 장인의 사진이 함께 들어있고 이런 오비들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한 가격대. 그럼 이렇게 비싼 기모노와 오비를 사는데 얼마나 쓴 것일까? 多分着物でマンション1軒分はあると思うし帯でマンション1軒分はあると思うしお酒飲んだ量でマンション1軒分は飲んでると思うし踊りの会で踊った金額もマンション1軒分ぐらい。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게이샤 미카는 주로 정해진 연회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다. 쇼에 踊ってるので あの指名とかして 매주 금요 토요일의 夜には 8시 半から という 시간이 決まってます. 일본 전통 여관인 료칸. 일부 고급 료칸에선 이렇게 게이샤 공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물론 미카가 춤을 추는 이 연회는 전통적인 연회가 아니다.
일본의 장기 경기 침체 때문에 이제는 700명으로 줄어 겨우 몇 명만 이어오는 상태.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마저 없으면 그나마 미카 같은 프리랜서 기자는 생계가 힘든 실정이다. 그래도 아직까지 게이샤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 게이샤에게 빠져선 안 되는 예절과 절도, 섬세한 몸동작의 기본이 되는 타도. 이 타도는 게이샤의 수업 중에서 가장 고난이도에 속한다. 그리고 샤미센을 비롯해 북 등 여러 악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연회에 나갈 수 있는 게이샤가 되는 것이다. テストっていうの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この館のおかみさんがやっぱり一生懸命育てるっていうんですか。この子ここまでできたから。 그나마 미카 같은 게이샤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지금, 일본에서 게이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게이샤 스스로 나서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それで年に1回発表の場として、 それからこういうとこだったら気軽に女の人とか子供たちが来られる、来るチャンスがいっぱいありますね。だから見たいなって思ってる人の門戸を広げる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 막이 오르면 많은 이의 기대 속에 샤미센을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이들과 춤을 추는 게이샤들의 공연이 시작된다. 이들이 이런 축제를 만든 것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는 게이샤를 알리고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함이다. 사진이나 텔레비나 이런 걸 보는 기회가 많은데, 지금 생에서 이런 걸 보는 기회가 많은데, 시간이 흘러 점점 찾는 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게이샤를 알리기 위해선 대중화의 선택이 불가피한 실정. 하지만 이런 노력이 계속된다면 그들은 지금도 앞으로도 일본 전통 문화의 꽃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